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오늘은 재즈 소곡 춤추는 인형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곡인지 들어보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곡인데요. 어떻게 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가운데 도자리를 찾으시고요. 한 옥타브 위에 있는 도를 찾습니다. 쉼표가 한 박자 쉼표가 있으니까 한 박자 쉰 다음에 1번으로 도레미파솔솔솔 두 마디씩 나눠서 공부하겠습니다. 쉼표 한 박자 쉬고 도레미파솔솔솔. 자, 두 마디 오른손 잘될 때까지 연습하신 다음에 왼손 가운데 도자리 찾습니다. 도를 5번 손가락으로 칩니다. 그 다음에 미하고 솔 같이 4분의 3박자의 곡이기 때문에 한 마디에 세 박자 칩니다. 하나, 둘, 셋. 두 번째 마디도 첫 번째 마디와 같습니다. 도하고 미솔. 왼손부터 치고 궁 도레미파솔솔솔. 자, 오른손 왼손이 잘 되면 양손 쳐봅니다. 첫 번째 왼손부터 한 박자 친 다음에 두 번째 박자부터 같이 도레미 솔 치면서 솔솔솔. 다시요, 천천히 연결해 보세요. 궁 도레미파솔솔솔. 두 마디 정지 버튼 누르시고 잘 되시면은 될 때까지 연습하시고 잘 되면 세 번째 마디 합니다. 세 번째 마디 솔보다 한음 위에 있는 라를 5번으로 칩니다. 라, 솔, 둘, 셋. 쉽죠? 라, 솔, 둘, 셋. 자, 셋째, 넷째 마디 오른손 잘 되시면 왼손 도하고 파하고 솔 칩니다. 같이. 파하고 솔이 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소리가 나는데 재즈에서는 이런 음들이 많이 나옵니다. 도를 먼저 치고 파솔. 네 번째 마디는 도하고 미솔. 양손 칩니다. 오른손 라 치면서 왼손 도파라. 솔 치면서 도미솔. 천천히 연결해 보세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마디까지 한번 연결해 봅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첫 번째 마디까지 정지 버튼 누르시고 잘 되시면은 그 다음 마디 다섯 번째 마디 합니다. 다섯 번째 마디 도를 칩니다. 가운데 도에서 한 옥타브, 두 옥타브 위에 있는 도를 5번 손가락으로 칩니다. 도, 라, 솔, 파 치고 미를 2번으로 치고 1번으로 레. 다시요. 도, 라, 솔, 파, 미, 레. 손가락 번호를 잘 보셔야 돼요. 5번, 3, 2, 1, 2, 1.
자, 여기에서 도치고 라솔 파친 다음에 엄지손가락 위로 2번 치고 그 다음에 1번으로 레 치는 거 손가락 번호 주의해서 오른손 연습해 보세요. 다섯 번째 마디 한 박자 쉼표 있고요. 도, 라, 솔, 파, 미, 레, 둘. 자, 오른손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왼손 칩니다. 도하고 미솔, 도하고 파솔. 앞에서 나왔던 화음입니다. 꽁, 도, 라, 솔, 파, 미, 자, 양손 칩니다. 왼손부터 한 박자 치고, 같이, 도, 라, 솔. 그 다음에 도 같이, 파, 미, 파, 솔. 천천히 연결해 보세요. 공, 도, 라, 솔, 파, 미, 레. 자, 두 마디 잘 되시면은 일곱 번째 마디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정지 버튼 기능 이용해서 정지 버튼 누르시고 두 마디씩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쉼표가 한 박자 또 있고요. 솔을 칩니다. 5번으로 솔, 미, 레, 도. 그 다음에 시를 건너뛰고 라를 칩니다. 2번으로. 그 다음에 1번으로 솔. 자, 여기가 좀 어려워요. 솔, 미, 레, 도 다음에 한칸 건너뛰고 라 치는 게좀 어렵습니다. 도, 라, 솔. 요게 좀 어려워요. 천천히 연결해 봅니다. 솔, 미, 레, 도, 라, 솔. 쉼표 한 박자 하시고, 솔, 미, 레, 도, 라, 솔. 자, 오른손.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왼손 C를 칩니다. 5번으로 그 다음 파하고 솔 칩니다. C하고 파솔. 여덟 번째 마디는 도하고 미. 자, 왼손도 여기 변화가 있습니다. C하고 파솔, 도하고 미. 천천히 양손 쳐봅니다. 왼손부터 친 다음에 같이 솔, 미래, 왼손 또 치면서 도라, 솔하고 같이 미. 천천히 연결해 보세요. 공, 솔, 미래, 도라, 솔. 여덟 번째 마디까지 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마디도 잘 되시면은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네 마디. 처음에는 천천히 정확하게 연습을 하신 다음에 손에 익숙해지면은 빨리 치세요. 자, 여덟 번째 마디까지 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 마디까지 잘 되신 분들은 그 다음은 이제 좀 반복이 나오기 때문에 좀 쉽습니다. 자, 재즈 피아노 소곡은 체르니 30번 정도 수준입니다. 체르니 30번하고 같이 병행해서 공부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너무 기본기가 안돼 있으신 분들은
아래 카페에 바이엘부터 체르니 30분까지의 과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다니기 어려우신 분들, 예전에는 배웠는데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쉽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래 카페 클릭하시고 카페 이용 안내 읽어보시면 어떻게 카페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악보도 다운로드 받아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강의는 아래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